자, 지금부터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짤방으로 윙크! 안녕! 안녕하세요, 토요엄마의 지솜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네, 오늘 해볼 실험은 시청자 제보고요. 신문지로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신문지가 타지 않고 계란 후라이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누가 살면서 신문지로 계란 후라이를 하겠어요? 그죠? 후라이팬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왜 맨날 깔깔이만 입고 있냐고 하는데 이게 겨울엔 진짜 따뜻하고요. 빨아 입어요. 더럽지 않아. 자, 우선 준비물로 신문지 그리고 철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철사는 철물점 가면 2,000원 정도에 팔고 있고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안 필요한데. 자, 철사를 필요한 만큼만 잘라 주시고요. 이제 이 철사를 구부려서 후라이팬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후라이팬 틀을 만들었는데 좀 허접해 보이지만 나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손잡이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신문지를 이 후라이팬 틀에다가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신문지 후라이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후라이팬 놔두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도전! 우리 집 불나는 거 아니야? 식용유를 적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보도록 할게요.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돼? 야, 불 나잖아! 오! 위험해서! 뭐야! 아, 놀래라! 아, 식용유 아까워! 아, 아까 부엌 다 청소했는데 이거. 아,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실험했던 영상인데 영상을 보니까 불에서 좀 떨어져서 계란을 익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갖다 대고 했는지. 계란을 까서 미리 넣어주신 다음에 약한 불에다가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익혀볼게요. 이거라. 오, 익고 있어. 자, 계란이 조금씩 익고 있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은데?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기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정말 귀엽고 이쁘게 익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정말 노가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터져버렸네, 터져버렸어. 계란을 익히는 원리가 종이로 물을 끓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기름하고 계란이 열을 흡수해서 이렇게 신문지가 타지 않고 계란이 익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계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정말 맛있게 익었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맛있어. 솔직히 그냥 계란 후라이 맛인데 좀 고생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괜히 맛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문지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봤는데 처음에 제가 좀 무식하게 해서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또 이럴 거예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서비노문말의 조섭이었습니다. 안녕! 지금 옆머리는 완벽하게 됐는데 블록을 딱 완벽하게 됐는데